Times. 이번엔 헤드리스 모델입니다. 종마토 데스. 코노 기타와 아리스티 데스. 오. 기적이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데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리스티데스의 예. 지금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 예. 아무리 그 들어봐도 아리스티데스는 자꾸 일본어로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코노 기타와 아리스티데스, 네. 정마토 데스. 네, 그렇습니다. 헤드리스 데스. 네, 헤드리스 데스. 네. 네, 나무가 없는 기타. 물론 뭐 저기 그 리치라이트가 나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소재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그냥 거의 나무향 첨가라 그래야지 뭐 나무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타에 대한 상식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류의 정말 신세계를 보여준 기타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이제 헤드가 있는 모델들이 그 방지턱이 없는 사운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무중력 사운드 그런 느낌이었는데, 헤드리스는 또 어떤 느낌으로 저희한테 그런 또 새로운 또 사운드 신세계를 열어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헤드리스를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스트랜드버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가격대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심지어는 디자인까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랜드버그에서 보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스펙들, 외관들을 여기서 거의 고스란히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멀티스케일이 그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 프렛이 1프렛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똑 떨어지는데 가면서 팬프렛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돼 있어갖고 네. 7이나 12에서 이렇게 평행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부채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양쪽으로. 기본적으로 다 양쪽으로 펼쳐지는 부채고 이쯤인 것 같아요. 7쯤에서 똑 떨어지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일이 팬프렛의 그 벌어져 있는 그게 조금 더 큽니다. 각이 더 크다고 해야 되겠죠. 저기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6현이 25에서 25.5 가요. 그리고 7현 같은 경우에는 25.5에서 26.25를 가거든요. 근데 얘는 25.7에서 27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그 저음현 쪽이 더 넓게 벌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이 각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이 각이 더 크다고 네. 보셔야 돼요. 그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디자인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거는 그 H라는 라인으로 라인. 네, 나오게 되죠. 헤드리스 라인이고 그렇습니다. S가 들어가면은 이제 멀티스케일 그리고 R이 들어가면 RAW. 그리고 이렇게 H가 들어가게 되면은 헤드리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473만 4천 원.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랜드버그랑 생각을 해보면은 얼추 뭐 가격대가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 네. 스트랜드버그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에 300만 원대 후반, 400만 원대 초반인 거고 이건 메이드 인 네덜란드에 400만 원대 후반이니까 그냥 약간 원산지까지 고려해보면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의 그런 정도의 비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메이드 인 네덜란드. 전장은 84.5cm, 무게는 2.57kg, 두께는 35mm,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얘가 뭐 또 스트랜드버그와의 가장 큰 뭐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랜드버그는 뒤에가 다 그 엔듀어 넥으로 이렇게 팔과 꺾여져 있잖아요. 네. 얘는 그런 건 없고 역시나 우리 기존의 그 헤드리스 모델이 아닌 모델들 일반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정말 똑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연주감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스루넥 타입의 뭐 바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앤 넥 원피스 컨스트럭션에 아리움을 주입한 모델이고요. 넥은 사틴 C쉐입 넥입니다. 그래파이트 블랙너트 사용을 그라프텍의 블랙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너트너비는 48mm, 지판은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열 반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네. 되어 있고요.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3mm에서 686mm로 가는 상당히 각도가 큰 멀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렛은 24 제스카 FW57110 스테인리스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쉬맨 플루언스 모던 픽업, 요즘 가장 핫한 픽업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저기가 액티브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베이가 있어서 9V를 넣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5핀으로 여러분들 직접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한턱, 이게 그 터키 브랜드인데 네. 한턱에 헤드리스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여기까지도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다 떨어져 있는 게 없는 아, 네. 네, 그냥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강력하네요. 7연을 8연처럼 치세요? 왜? 네, 6연 7연처럼 하나씩 붙여서 치는 네. 그런 아... 그렇군요. 플루언스에다가 방지턱을 없애버리면 이런 사운드가 이런 나오는군요. 네, 좋습니다. 보이스 2로 한번 바꿔줘. 네. 이게 뽑으면 보이스 2인 거죠? 네. 예. 야, 이상하네요. 진짜 뭐가 소리가 다 이상해. 네. 근데 이게 확실히 플루언스 뭐 저기다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잖아요. 플루언스는 네. 되게 잘 알고 있는 사운드인데 거기 액티브 사운드에다가 이 방지턱까지 없는 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우르르 쏟아지는 네. 느낌이에요. 계속 한번 계속 쏟아보겠습니다. 야, 뭐 어쿠스틱 소리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참 좋다 이거 픽업 진짜. 선명도와 분리도는 진짜 역대급 기타네요. 네. 이야, 굉장합니다. 마샬로 바꿔갖고 이번에는 픽업마다 뭐다 뺐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스 2. 오우, 굿. 보이스 1. 확실히 일곱 개 이상의 소리가 나요. 네.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우. 참. 다 들어본 건가요? 네. 다 네. 이렇게 클린턴 다 들어봤고요. 네, 듀얼리스트. 바로 듀얼리스트. 장난 아닌데요.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점 찍는 프린터 있잖아요. 도트 네. 프린터. 딱 그 느낌이네요, 예. 진짜. 어떻게 거기를 한 채 오차도 없어. 이 와, 진짜 이게 예. 또 이게 기계 같이 이렇게 예. 신기합니다. 네. 정말 정마토와 딱 어울리는 딱 기타가 딱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레드락스. 이건 약간 기타와 사람이 쌍방과실이다 이거. 예, 예, 쌍방과실. 아니 이번에 이쪽으로 도트를 찍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샬 게인 한번 너무 신기합니다. 어. 그게 약간 그게 돼요? 그 속사포 랩인데 네. 가사가 하나하나 다 들리는 느낌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약간 우리 예전에 아웃사이더 막 이런 래퍼 네. 아,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알알이 하나하나 다 들리는데 네. 겁나 빠른. 뭐야 또 31분 표도 있어요. 그건 뭐 심심 계속 있잖아요. 계속 다 들려. 네. 네. 진짜 신기하네요. 뭐랄까 약간 진짜 너무 선명도와 분리도가 높으니까 위화감이 드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너무 쓸데없이 화질이 좋아갖고 드라마의 몰입도가 깨지는 약간 네. 거의 그런 정도의 네. 느낌으로 와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운드긴 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공간계를 둘러서 네. 하는데 야 뭐. 야, 굉장합니다, 진짜. 야, 리드 사운드도 한 번. 네. 그 참 잘 치시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정말 참 치기도 잘 치고 이런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빠르게 치는 그런 연주 스타일을 고스란히 한알 다 받아주는 이 기타의 피지컬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아리스티데스의 충격적인 그런 그 무저항 사운드, 네 저항이 없는 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걸로는 한참 전까지는 아니고 전에 써놨던 네. 제 자작곡 솔리오큐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솔리오큐? 네. 무슨 뜻인가요? 독백이라는 뜻입니다. 아 독백. 네. 솔리오큐. 네. 야, 혼자서 나 부른. 혼자서 그냥 혼자서, 혼자서 조절된다. 혼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혼자만 이렇게 하면은 이걸 야. 알겠습니다. 네. 역대급 독백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대단한 독백이었어요. 솔리오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헤드리스까지 모니터 잘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7연 기타죠? 네. 네. 그러니까 7K 드리겠습니다. 7K. 아 4K 말고 예. 7K. 예. 네. 7K. 뭔가 이 아리움이라는 소재 특성 때문인지 울림이 정말 극대화돼서 네. 헤드가 없는데도 헤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이 느껴져서
헤드 있는 것 같은 헤드리스 기타라고 아 그렇군요. 네, 헤드 있는 것 같은 헤드리스 기타. 저는 진짜 뭐랄까 이 목재를 뛰어넘는 이 신소재의 어떤 강력한 울림과 선명도 분리도 진짜 인상적이네요. 이거는 쏟아지는 것 같은 고해상도 고출력 이런 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면 가져갔다가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돼요. 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저기 고속도로에 갖다 놔도 자기가 속도를 못 즐기는 사람이면은 고속도로가 의미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취향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로 총점 81점이고요. 네, 마토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9, 디자인 18로 86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6으로 총점은 80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2.33. 오늘 했던 아리스티데스 기타 중에는 최고점입니다. 81.67, 81.5, 그 다음에 82.33이 나왔는데 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선생님은 가성비만 하나 올라갔고요. 예. 저는 사운드와 가성비가 하나씩 올라가고 맞아. 디자인이 하나 내려갔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갔고 가성비 두 개 올라갔고 편의성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2.33인데 자,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점수로 10위 안에 못 들어요. 아, 그럼 네, 82.33. 네. 지금 현재 1위가 아이바네즈 아제 2402가 85.67. 2위가 제이커스텀 8570Z가 85, 그리고 뮤직맨의 JP16이 84.5, 그 다음에 베이스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V, 아이바네즈 아제 2204, 그 다음에 팬더 커스텀샵, 6263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것들이 지금 83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커베슨도 굉장히 고득점이었잖아요. 스커베슨도 지금 제일 잘 받았던 모델이 82.33입니다. 지금 이것과 동률이에요. 그래서 10위 밖으로 지금 살짝 내려갔어요. 11위, 12위 요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약간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스커베슨 그리고 아리스티데스 요런 계열들이 지금 10위 탑10 안에는 지금 이제 밀려나긴 했지만 탑10 바로 밑에 11위, 한 12위 20위권 안에 있습니다. 네, 요 정도 G20. 선에 네. G20, 기타 20 네. 네. 그렇군요. 기타 정상 20. 저 스트란드버그랑 친구인가 봐, 이 사람. 아, 둘이. 예. 그 뭐 어차피 가깝잖아요. 네,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그러니까. 거기 아닌가? 아, 맞아. 이게 참 멀티 아웃풋 그거 말씀드렸죠. 아, 맞다. 네. 이거. 이게 아웃풋이 두 개인데요. 네. 진짜 뭐 특이하죠. 스테레오는 아니고요. 네. 그냥 둘 중에 아무데나 선택적으로 네. 꽂을 수 있습니다. 어이씨. 여기다가도 꽂을 수 있어서 네. 그냥 앉아서 칠 때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이제 뭐 흔히 많이 하는 클래식 폼 자세로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꽂든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취향껏 꽂을 네, 수 취향껏. 있는 멀티 아웃까지 별 취향이 다 고려해 네덜란드 사람도 이상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치 스타일. 더치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치 일본 스타일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아리스티데스 네.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네. 네덜란드 관리 기타. 네.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덜란드 기타 아리스티데스 오늘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이제 다 커스텀 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직접 주문하실 게 아니면은 수입처에서 주문한 스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거의 대당 시리얼 바이 시리얼과 비슷한 느낌의 리뷰가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 들어오는 모델별로 저희가 아마도 이 아리스티데스는 모든 기타를 마토쇼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걸 갖다 줘봐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이스도 나와요? 베이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 또 승채 씨가 올 네, 베이스는 뭐 승채 저기 승채 씨가 하겠지만 뭐 기타를 갖다 주면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통기타는 안 나오죠? 아리스티데스 통기타. 아, 그것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황 교수님 좋을 텐데. 그렇죠. 그 거기도 또 재미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군요. 네. 그, 아리스티데스 아까 사이트 상에서는 일단 어퀴스 기타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거의 뭐 저희한테 또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신문물 아리스티데스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커스텀 모델들 가지고 마토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한 연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